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읽고 크게 아멘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후 임성빈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드니 영락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믿고 또 그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고 그날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 부활로 3일 후에, 즉 매일매일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또한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매주 매주 축하하고 새기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참 허무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력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고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허무감을, 그 무의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매주일 매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주께서 부활 신앙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의 맛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시드니 영락교회 교인으로서는 38주년을 기념하는 부흥집회 일환으로 또 모이셨습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38년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 한 교회가 38년을 그것도 고국을 떠나서 먼 호주 땅에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셨겠지만 교회라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지 이런 개교회들이 영원한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한 쓰러져 갔습니까? 분열돼서 다 소잔해 갔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주에 살지만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2019년은 참 역사적 해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2019년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임시정부가 시작되었던 상해 임시정부도 시작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바로 2019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에 일본군에 강제 병합되고 나라가 망한 다음에 19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할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의 고백은 도무지 의지할 데 없소, 도무지 의지할 데 없소 라는 절망이 한반도를 다 뒤덮었을 때에 그래도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조선 인구의 1.5%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전체 1.5%밖에 안 됐는데 33분의 16, 거의 반을 기독교인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참여한 분들, 감옥에 갇힌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어디에 살건 간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신 함께 살려고 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민족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이중적 책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호주 사회에 사니까 삼중적 책무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한민족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지금 33분의 16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호주 이민사회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33분의 16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실 따져보면 당신은 1.5%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셀프 클레임 한 분들이 19.3%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명 중에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복음 전파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제1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도 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많이 하나? 좀 억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억울함,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제1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어로 은혜가, 선물이 가베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가베가 뭐죠? 커피잖아요. 예? 호주는 커피가 맛있더만요. 근데 이 가베가 은혜인데 이 가베 위에 덧붙여지는 게 뭐냐? 아우프가베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책임입니다.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책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남 핑계를 할 수가 없고 무엇인가에 책임을 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더 책임을 가져야 되고 기독인 플러스 호주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제 기독인으로서 또한 호주 이민 사회를 향해서 또 호주 이 자체를 위해서도 나름대로의 책무감을 더욱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를 섬기는 저로서는 이런 역사를 보다가 더 도전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학교가 평양에서 시작된 학교인데 1901년 평양에서 한 미국인 선교사 마페 선교사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1907년에 이르러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졸업생 중에는 길선주 목사님, 세문안 교회를 개척하셨던 서경조 목사님 같은 분 서경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1907년에 7명의 졸업생을 낼 정도로 미약한 출발을 했는데
1919년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33분의 16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6명 중에 5명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고 동문이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역사를. 매우 부끄럽게도.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 유효대 목사님은 졸업생들이셨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재학생이셨어요. 33인의 기독인들, 그 독립만세운동 대표 말고 그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독립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15분이 뒤에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아서 지금은 그분들을 독립대표, 운동대표들을 48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함태영 목사님까지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신학교가 감당해야 될 몫은 48분의 6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한 저희에게도 큰 부담이고 책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그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1.5%밖에 안 됐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의 역사는 참 부끄럽다.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될 것이 많다 하는 그런 도전을 강하게 받게 되는 2019년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좀 본받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우면서 나라를 위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중에 저희에게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벤치마킹이잖아요. 좋은 모델을 찾아서 배우는 것,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 저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벤치마킹, 우리 시드니 영락회의 교인은, 여기가 이제 호주 장로교회잖아요. 저는 한국의 장로교회 신학대학에 이제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장로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장로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장로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 와서 보셨겠지만 장로교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장로교회만이 뭐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이런 거는 진짜 우스운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정체성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러한 멀티컬처럴, 멀티에스닉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수록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민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수업 시간에 뭐 한국을 소개하라 그래서 진짜 그때만 해도 뭘 몰랐으니까 우리는 뭐 5000년의 한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뭐 단일 민족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아주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에? 그러더니 뭐라냐면,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다고. 근데 너 진짜 신앙인이냐고? 하나님 믿냐고? 아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너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너희 민족이 뭐 단일 민족이고 순수한 혈통이고 뭐 있다고 소리를 하냐? 그거는 히틀러가 하던 얘기다. 어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아, 퓨어 원 블란 뭐 있다고 소리 하는 게 이게 히틀러가 하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냥 뭐 그런 얘기를 뭐 막 하고 뭐 웬만한 딴 사람들은 놈들이라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고 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시달렸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그렇게 디펜시브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다 깨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남도 존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열등감 속에서 남에 대해서 계속 부러워만 하지 진정으로 그들을 mutual respect, 서로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내가 무슨 뭐 학력에 상관없이, 내가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나의 무슨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딸과 아들들이 있잖아요. 걔 중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애도 있고 걔 중에 보면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냥 자식이지 오히려 누가 더 신경 쓰입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애들보다 혼자 쓰면 좀 안 될 것 같은 애한테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이렇게 돌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코리안 헤리티지를 한국적 그런 그 전통을 갖게 하셨을까? 왜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한국교회나 호주에 와서도 왜 이렇게 이민교회 생활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성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배타성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성을 위해서 공헌하면 되는 거죠. 남도 그만큼 인정해 주고 또한 인정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성도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는 내가 장로교인이라면 장로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는 매우 넓어요. 크고 넓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거주의 경계를 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알고 또 다른 쪽에서 잘 아는 분들과 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잘 모르면서 맨날 남의 얘기만 하면 결국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헷갈려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가 뭐 그냥 정통이고 우리만이 진짜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 내가 가장 익숙한 전통 속에서 만나주시면 그거라도 분명히 알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나중에 이게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고 장로교 교수니까 우리 좀 족보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족보를 보니까요, 쫙 위에 누가 있어요? 장로교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존 칼빈이라는 분은요, 불란서뿐이라서 요새 또 원산지명으로 불러드린다고 장깨알뱅, 뭐 깨알방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 칼빈이라는 분이 장로교의 이제 우리 그 어떤 뭐 시조에 해당하는데 그 위로 또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그 갤방의 켈빈의 이렇게 생애를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부패한 권력, 항상 권력은 부패한 종교, 부패한 정치가 합쳐지면 진짜 부패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불란서의 그 구제도, 앙쉥 레즈임이라고 하는 게 부패한 종교와 부패한 왕권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난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배겨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권력이 갈뱅을, 칼빈을 불란서에서 도망가게 했어요. 추방하게 했어요. 망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살고 목회를 했느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장로교의 원조는요, 이민교회예요. 이주민교회예요. 여러분과 같이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쫓겨나서, 그래서 이주하는 사람들, 마이그런트 워커들, 뭐 이주민들,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한 게 장로교회의 원조인 제네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 고향 떠났는데 진짜 믿을 건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이게 제일 중요한 개혁신앙의 핵심이에요. 불란서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한국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호주에도 물론 계시다. 이 신앙. 그 다음에는 다 어려운, 집 떠나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 봉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디콘, 집사님들이 생긴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 교제가 중요하고 섬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디콘 집사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제도 속에서. 자, 그렇게 해서 참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그 자손들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의 각본에 따르면 그 정도 고생했으면 자손이 복을 무지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더라고요. 그 깔뱅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로교 신앙, 우리 개혁신앙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에요. 위그노, 휴그노시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깔뱅보다 고생을 더 했으면 했지 덜 하질 않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고생했느냐? 그 우리 같은 이런 신앙을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들 그렇게 믿으려면 못 믿어. 그러면서 얼마나 타협을 박해를 했는지요.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 자기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쪽에서 뭐 가톨릭이나 그쪽에서 정부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바 광야 교회가 시작됐어요. 광야 교회. 그 남불란서에 가면 그 광야 교회 흔적들이 있고 광야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참 놀라운 게 한 예로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것을 이렇게 고집하다가 그걸 고수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들이 감옥에 마리 듀랑을 가둘 때에 그 나이가 한 기록에는 15세, 어떤 기록에는 18세. 그러니까 10대 중반의 소녀가 감옥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이 여인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가 몇 살이냐면 50대 중반이에요. 38년을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36년 일제억압이란 얘기하는데 한 여인이 38년을 신앙 때문에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10대 중반의 여인이, 소녀가 50대 중년의 여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다. 뭐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 마리드랑이 남긴 유품이 하나 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마리드랑이 남긴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야 대강 믿어 타협해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라고 이제 계속 유혹을 할 때마다 머리핀으로 돌바닥에다가 이 새긴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resist, 저항하라, 저항하라. 이 불란서 resistance의 거의 원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항하라, resist.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라. 이 돌판 앞에서 참 부끄러웠어요. 야, 그냥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삶도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뭐 요새 뭐 이런저런 소리 듣는 거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아이 저는 그래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왜 저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제 주위엔 그래도 좋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왜 저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교회도 좀 괜찮은 교회들도 많은데 왜 저 몇몇 교회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사실 저한테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 듀랑의 돌판과 위그노들의 역사 앞에서는 진짜 뭐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깔뱅이 그렇게 예수 잘 믿었으면 그 후손이 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뭐 이거 점점 설상가상이라고 뭐 어떻게 이런 거야? 그러면 위그노들 이 마리 듀랑의 후손인 또 그 다음 위그노들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나라에서 다 쫓겨났어요. 낭트 칙령이라는 게 내려서 너희들 개혁신앙 가지려면 나라 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 살아, 신앙 바꿔. 그러니까 다 나라를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요 불란서 개혁교회의 교인은 일본 교회보다 약해요. 일본 교회가 뭐 1% 0.7% 얘기하는데 불란서 개혁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약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긴 교회들이 그렇게 약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라민 사네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이제 선교학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은 정통 아프리카니아, 잠비아의 이제 출신인데 그분이 쓴 책이 그분이 이제 굉장히 그 탁월한 선교학자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순교의 피가 많이 흘린 곳에는 교회가 없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응? 내가 잘못 읽었나? 다시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고 배웠는데 순교의 피가 너무 흘린 곳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단 같은 소리야? 그러고서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북아프리카가 초대 기독교가 제일 번성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세에 가장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비잔틴 문명이에요. 아라비아 반도부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거기에 비잔틴 문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지금 다 뭐예요? 다 이슬람이에요. 순교의 피가 많이 흘린 곳에는 지금 교회가 없어요. 저 위그노들이 활동했던 불란서 개혁교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순교의 피를 더 많이 흘린 게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의 교회 별로 없어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려고 엄청난 희생을 했던 나라 지역에 교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뭔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진짜 오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의 복음이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가 흘리니까
예루살렘이 그러했듯이 핍박이 있으니까 복음이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복음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전에는 너무너무 넘사벽,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복음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잠비아 시골 마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라민사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할아버지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는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대서양에 넘어서 미국에 가서 예일대학의 선교학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스위스의 시계공업을 일으키고 네덜란드에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에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스코틀랜드를 부흥시키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넘어서 신대륙에 가서 다시 번성했고 신대륙에 가서 꽃핀 복음이 태평양을 넘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는 것 같으나 야, 저러다가 저 망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말이 뒤란과 같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망하는 것 같으나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거룩한 나비 효과, 나비가 이렇게 한 날갯짓 하는 것 같은데, 작은 날갯짓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거룩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듯이 복음에 있어서의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말이 드란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을 향한 희생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뭐 기도도 무지하게 했고 우리가 뭐 봉사도 많이 했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고요. 우리보다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보다 고난받는 민족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만 분단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쿠르드족이나 뭐 카렌족이나 또 저기 동구 유럽에 가면은 헝가리나 루마니아 같은 데들 다 국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도 따라서 딱딱 잘라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전승국들이 패전국들을 다 잘라놓은 거예요. 헝가리 같은 데 가면요, 같은 교구였는데 이렇게 국경선이 이렇게 돼갖고 여기는 헝가리, 여기는 루마니아 국민이 된 거예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복주신 것, 20세기 중반 이후에 뭐니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더더욱이 영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에 복을 준 나라와 민족을 꼽아라 할 때 대한민국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 뒤란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말이 드란가 같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나비 효과에 동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역사를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여러분의 예루살렘, 우리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는 우리 학교예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일터예요. 또 지역사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여기에서 죽게 하듯 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비 효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불러주셨으니 복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